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타이거의 팝송 영어입니다. 캐롤입니다. I'll be hom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 때 내가 집에 있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라는 아주 중후한 노래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plan.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by the tree. 한 번 더.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plan on me. Please have snow. Mistletoe and presents by the trees. 아주 노래가 참 좋죠, 그죠? 조용하고 중후한 느낌의 나는 느낌이 나는 노래입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I'll be home은 난 집에 있을 겁니다죠. 난 집에 있을 겁니다. I will be home을 줄여서 I'll be 했죠. will을 줄인 게 일이죠, 그죠? It'll be home. 집에 있을 겁니다.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를 위해. 꼭 크리스마스만을 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곧쯤 되면 나도 크리스마스, 집에 있을 겁니다. You can plan on me. 오는 이제 뭐뭐 위해죠? 뭐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 거니까, 기다려라. 그죠? Please have some snow. Please have snow. 눈도 가지고 있고 내가 갈 거니까 그죠? 그리고 and mistletoe. mistletoe는 겨우살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덩굴 식물이고요. 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이렇게 장식하는 나무입니다. and present 선물이죠? present 현재 현재에 출석한 선물이라는 뜻이 있죠. 현재 현재에 출석한 선물. 제 단어 책에도 보면 요 단어를 아주 뜻을 지금 얘기한 걸 잘 써 놨습니다. 제 단어 암기하는 영상도 좀 보시면서 단어도 같이 외워야겠죠, 그죠? By the tree, 나무입니다. 나무 옆에 선물도 좀 놔두고 눈도 놔두고 덩굴 식물도 이렇게 좀 장식을 해놔라. 내가 크리스마스에 집에 갈 거니까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가사는 뭐 그렇게 발음하기가 어렵지 않죠. 같이 두 번 불러볼까요? 두 번 부르시면서 뜻을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셋, 넷.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plan on me. Please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by the tree. 한 번 더 할까요? I'll be home for Christmas. You can plan on me. Please have snow and mistletoe and presents by the tree. 노래 참 좋네요. 부를수록 더 부르고 싶어지는데 연습을 더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저 여기 옮겨서, 그죠? 플레이하는 것을 옮겨서 연습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시면 못할 수가 없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